않는 세력인데 울고 있는 여인에게 일격이 가까이 접근하면서 왜 우느냐고 물었고 그는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내 남편이 죽고 있는데 내가 울지 않을 수 있느냐고 말을 하자 앉으라고 하더니 머리채를 움켜잡고 긴 칼을 꺼내서 새댁에 목을 쳤던 것입니다. 23살의 남편을 빼앗기고 96살로 살아오시다가 92년에 세상을 떠나신 유일한 목격자 미망인 되신 전동대 할머니도 직접 목격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쳐서 목이 떨어지지 않자 두세 번 열거 칼질을 했고 목이 피를 튕기면서 바닥에 흘러 떨어질 때 자신도 겁이 났던지 거기에 벽집을 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3대 독자로 내려오다가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부부가 생겼기 때문에 대가 끊겨서 유가족이 없습니다. 홍원수 권사님 부인도 달려나와서 몸부림치며 울고 계실 때 그 가슴에 총을 쏘아 죽이고 불을 놓았기 때문에 교회 안과 밖에서 23분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란지 재앙리 34호 초가 마을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서 젊은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질면 만세 시위는 더 이상 못할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웃마을 고주리로 달려가서 천도교인 6명을 밧줄로 묶어 산에 끌고 가 총을 쏘아 죽이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 당시 이불작에서도 기독교인과 천도교인이 연합해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주동자 명단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독립선서에 서명하신